안녕하세요. 허브 경제 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네이버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부터 오늘부터 누구나 방송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. 그래서 네이버가 아프리카 TV를 좀 위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다,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. 19일이니까 오늘부터 저 원하는 스트리머 누구나가 방송이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트위치 27일날 한국 시장 철수하고 이용자 유입에 박차를 가한다, 이렇게 좀 보고 있네요.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네이버일 거고, 얘네 아프리카 TV인데,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랑 여기랑 뭐 이렇게 나눠져 가지겠죠? 예, 만약에 여기에 있는 그 트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좀 몰린다라고 했을 때는, 야,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아프리카 TV를 조금 위협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이버 클라우드 한수원과 특화 생산형, 생성형 AI 구축을 협력을 한다,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 게, 이 AI가 발달을 함으로써 뭐죠?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많이 생기고, AI로 인해서 부정적인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긴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보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반대되는 부분들 있잖아요. 조금 보완시킬 수 있는 것들,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일단은 3월달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다음 달이에요. 금리 인하에 대한 어느 정도 윤곽은 조금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일단 뭐 5월달, 3월달 이거는 뭐 어려울 것 같고,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6월달 또는 6월달 이후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은 뭡니까? 2월달은 저희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, 2월달은 조정의 구간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3월달에 FOMC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금리 인하의 시기가 어느 정도 명확해진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2월달 정도는 조금 조정의 역할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다시 재공략을 했는데,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간다고 했을 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물량을 모아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지금만 놓고 보면 연기금, 뭐 투신, 보험 쪽에서 그 다음에 외인까지도 양 매도의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기는 합니다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여기 라인은 이렇게 뭐 이탈이 되거나 그러진 않고 있어요. 우리가 여기와 여기를 박스권으로 만들고 그 박스권은 중단 라인에서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긴 했는데, 기다려 볼 필요는 있겠죠. 일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3월 금리 인상 인하라든지 여기에 대한 시기가 조금씩 노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흐름에 맞춰서 2월달은 조정받고 3월달 이후로는 뭐가 나온다?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더 명확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. 예,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, 일단 PBR이 1.4라고 하는 것은 곧 PBR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 점도 참고하시면서 조금 더 천천히 지켜보시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. 저희 허브 경제TV 매주 25% 목표를 달성을 해놓고 있거든요. 저희 VIP랑 동일한 종목으로 한 4종목에서 5종목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이 수익을 매주 달성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놓치지 말고 같이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, 여러분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저희랑 같이 할수 있습니다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